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에 연루된 주식들은 고점 대비 절반 이하 최대 70%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대거 사들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빠진 만큼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간 SG증권 사태 관련 8개 종목. 4월 마지막 주 줄 하한가를 보인 이후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SG 사태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나흘 연속 급락세를 보이다 닷새 만에 반등했지만 일부 종목은 최대 7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내릴 만큼 내린 것 아니냐는 기대감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은 간큰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폭락 시점부터 지난 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8개 종목은 약 3,323억 원. 특히 주가 낙폭이 큰 삼천리, 다우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매섭게 사들였습니다. 같은 기간 3,380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이 고스란히 받아낸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주가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상황. 신용과 관련된 것들이 아직은 완전히 마무리된 상도 아니고 주가라는 건 항상 이제 기업 가치에 따라 사실은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매도 뒤에 또 다른 배경 가능성도 제기돼 반등을 노린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